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면상 대 면상도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먼저 넘기고, 나 면상이 알려주고, 공짜 아닌가?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맞네. 똑같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 면상 이번 판은 포기하겠습니다. 넘어오면 결국에 하나가 죽는 건가? 아, 올라갔어야 되네. 치나? 칠 수도 있네요. 붙이고. 뭐야? 먼저 당겨 놓을까? 아, 죄송합니다. 결국 면패를 놔버렸네요, 이번 판은. 식사하고 오셨구나. 다시 면상 차리러 갑니다. 아, 여기 이 자리네. 먼저 쉬우면은 그냥 치우면 그만이네. 진마 궁 옆에 아 여기요? 아 아하 네, 알겠습니다. 면상 바로 가고. 자꾸 날 괴롭히네. 마대화 맞추고. 일단 면상 차리고 합병해주고 맞두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합병. 아. 알겠습니다. 이번 판 끝나고 두번 대국 한번더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궁을 틀어버리고.
놔두고. 당기고 차 걸고 을 달라고 하고, 아, 공부요? 공부를 면상은 많이 못했어요. 면상은 많이 못했고, 그냥 하던, 그러니까 유튜브 강좌 좀 보고 이플러님하고 이런 분들이 좀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두는 건데, 제가 잘 둔다기보다는 상대 대응력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해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면상 경기가 만날 때는 짜증 났었는데 일단 그러면 당겨 버리고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나는 왜 이런 장기를 놔두고 계속 머랑맘만 뒀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는 제가 보장합니다. 확실히 재밌어요. 면상이. 얘로 먹으면 막았더나? 워낙 많은 포징 갖춰서 막 이렇게 차근차근 밀고 나가는 그런 맛이죠. 약간 조직력 축구라고 하면 면상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공격 축구? 근데 공격이 되게 변칙적인 공격들이 많은 그런 축구? 그러니까 변칙 공격이 많은 축구,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그 행마나 수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상대도 대응력도 떨어지고, 귀마가 그냥 공격 축구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변칙 공격 축구?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상대 모르는 거 패는 말. 아, 맞습니다. 딱. 아, 역시 표현이 양차거리네요.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역시. 대응이 잘안 되니까. 아, 면상으로 실제 프로예요. 실제 프로 기사님이에요. 면상 전문으로 하시는? 포로 차를 잡으면 붙일 거고. 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말을 줘야 되나? 얘가 마가 일로 뜬단 말이지? 자, 일단
야, 뜨면 이쪽이 공략당하네. 아, 그러네. 잠깐만. 그냥 마대할게요. 그냥 마대하고 그냥 당하더라도 마대하고 이렇게 넘어와서 포 뜨면 그냥 저 차 저도 차 이렇게 걸로 가고 뜨는 거 어쩔 거예요. 다음에 양포 줄포.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 자리에 한번 노려볼게요. 왜통 나와버리나? 아, 일로 오는 수가 있구나. 이리 오는 수가 있네요. 그거 하나밖에 없네. 그럼 치고 들어가면. 10초 남았습니다.